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서부터는 2019년 1월 20일 시행했던 제117회 발송변경기준수사 기출문제, 문제 분석을 해드리고 총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교시에 몇 문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제117회 기출문제에서는, 전에 시험 봤던 116회, 115회, 114회에 비해서 다소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 전체적인 문제 그 난이도는 좀 다소 높게 출제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117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보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분석했겠지만은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다소 높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117회 발송의 기술사 요 전체적인 문제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총평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매그 회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렇게 문제 총평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 출제 경향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118회, 119회 대비역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해드릴 때마다, 저 문제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1교시부터 한번 보자고요. 1교시. 자, 1교시에서 열세 문제 중에서, 우리가 1교시에 열세 문제에서 열 문제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느냐, 어려웠느냐는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1교시에서 열세 문제에서 몇 문제가 선택이 되는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열 문제 선택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유롭게 몇 문제가 일단 선택이 되는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1교시에서 열세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7에서 8문제 정도, 한 8문제 정도가 일단 자유롭게 선택이 되면 무난한 교시였다. 반면에 또 2, 3, 4교시에서는 우리가 6문제 중에서 4문제 선택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평이한 문제가 세 문제가 포함이 되면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냈다. 근데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이번 117회에서는 1교시에서 7에서 8문제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2, 3, 4교시에서 세 문제 이상이 선택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1교시가 좀 다소 높게 출제됐다는 난이도인데 그러면 1교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길래 약간 좀 난이도 어렵게 나왔느냐? 그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1번 같은 문제, 발전기 축전류. 물론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신 분한테는 요 내용이 쉬울 거예요. 하지만은 요 1번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 발전기 축전류 또는 발전기 축전음이라 부르거든요. 이 발전기, 동기발전기 축전류 문제가 이번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예,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1교시의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선택이 되는 분도 있고 선택이 안 되는 수험생도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1번 같은 문제는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요 1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요 당장 시험에서는 선택하기가 썩 쉽진 않았다. 하지만은 요 1교시의 1번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교시는 선택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교시 문제도 우리가 송전공학에서는 필수적이지만은 표준 절연 간격, 그 다음에 최소 절연 간격, 그 다음에 이상시 절연 간격,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요 2번 같은 문제도 그렇게 썩 쉬웠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조금 힘들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1교시의 1번과 2번만 봐도 선택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 지중성련 케이블에서 시스에 대한 내용, 그죠? 케이블에 우리 시스층 있잖아요. 그 시스의 와전류 손실과 시스 순환전류 손실에 대해 설명하셔. 그죠? 우리가 시스 전압, 그죠? 시스 전류에 대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요 3번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세 문제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은 반드시 선택해서 풀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우리가 발전공학에서 수력발전의 기본인 배럴정리. 그리고 우리가 수력학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연쇄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배럴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토리첼정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배럴정리에 대해서 1교시 10점짜리 낸 거죠.
따라서 요 3번 같은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도요. 5번 같은 문제도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몰드변합계 공정 검사 시험 항목 요 문제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6번 같은 문제는요. 전형변합계에서 무보와 손실과 부하 손실. 우리가 변합계에 손실이 두 가지가 있죠. 첫손과 동손이 있단 말이야. 하나가 무보와 손실이고 하나가 부하 손실. 그래서 6번 같은 문제는 전개 기본이니까 반드시 당연히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OLTC 같은 내용은 그렇게 선택하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1교에서 지금 7문제가 우선적으로 일단은 3문제가 선택이 돼야 돼요. 물론 이 3문제 말고도 1번이나 2번 같은 문제도 선택이 돼야만이 또는 5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문제가 아니고 한 4문제, 5문제까지 선택이 돼야지만이 상당히 원활한 교시가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욕심이고 제가 볼 때는 3번과 4번과 6번은 필수적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요. 나머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중에서 지금 좀 전에 7번까지 해서 3문제 선택이 됐단 말이야. 개인에 따라서는 4문제까지도 가능하죠. 그럼 3문제에서 4문제 선택이 됐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몇 문제예요? 나머지가 6문제를 다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문제 보세요. 지금 얘가 남은 문제가 6문제란 말이야. 결국엔 6문제 다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8번 같은 문제는 전력계통에서 그냥 계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필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초. 그래서 8번은 당연히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9번은요. 9번은 우리가 발전공학에서 신재생, 신에너지 쪽에서 낸 거죠. 그죠?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9번은 선택이 돼야 돼요. 요 9번 같은 문제는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해 드렸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10번은 요 기출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야. 분산전원을 갖다 계통 연계했을 때, 최근에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분산전원들, 그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열병합 발전, 분산전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게 이제 계통에 병립됐을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갖다 설명해 봐라.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도 기출문제 자주 증명했던,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문제니까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개인차마다 있겠지만 11번 같은 경우는 선택이 되는 분도 있고 선택이 안 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11번 같은 문제는 선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12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지중 케이블 고장법 중에서 머리 부분 우리한테 기초잖아요. 제가 수업시간에도 이거 자세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12번은 당연히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고주파 문제라든가 역류개선 문제라든가 그죠? 전력 품질 문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안정도 문제, 고장개선 문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선택이 되게끔 공부를 해더라. 역시 13번 문제 고주파, 이번 시험에서 고주파 한 문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주파 같은 경우는 매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6문제에다가 앞에서 3문제니까 9문제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문제까지 선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수험생은 1교시에서 상당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나머지 한 문제 추가로 써서 10문제는 다 쓰고 나오셔야죠.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필수로 선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못 하신 분들은 10문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땐요 117회 문제에서 1교시 문제에서는 중 정도 난이도에서 약간 높지 않느냐, 중상 정도 되지 않느냐, 출제 기준 정도가. 자, 그 다음에 2교시 넘어 볼게요. 2교시. 자, 2교시도 문제가 만만치 않았어요. 자, 1번 문제, 지금 옛날 요 1번 문제 보시면은, 그죠? 어떤 기술 기준 내용인데, 우리한테 요 기술 기준, 어떤 범위, 그죠? 어떤 표준, 전격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도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다. 자, 2번 같은 문제도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언뜻 보기에는 한류 리액터에 대해 설명한 것 같지만은, 사실 한류 리액터 중에서 건식, 공식 리액터의 구조 특징, 그 다음에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을 전기적, 적기적 측면에서 각각 설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리액터, 한류 리액터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특수하게 건식, 공식 리액터에 대해서 이런 사항, 이런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사. 그러니까, 요 2번 같은 문제는 쉬웠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교시가 어려웠다는 게 1번과 2번에서 어려웠던 거야. 1번과 2번 문제에서.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는 우리한테 필수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교류에 비해서, 그죠? 교류 지중송전술로, 그죠? 우리가 송전술 방식이, 송전 방식이, 교류 방식이고 직류 방식 있잖아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직류 쪽을 잘 내죠. 근데 제가 뭐랬어요?
직류 공부하면서 교류는 반드시 공부하더라. 자, 왜 우리가 교류 지정 성적서를 채택하느냐? 왜 교류 방식을 채택하느냐? 그 문제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3번 같은 문제는 선택이 반드시 돼야 될 문제였죠. 지금 보면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밖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럼 나머지에서 다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4번 문제. 다행스럽게 4번 문제는 수력 발전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야. 캐피테이션.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왔고 제 교재에서도 있는 문제니까 5번 선택에 대해서. 근데 2교시 문제가 어려웠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가 시각 동기 위상 측정 장치라는 게 우리한테는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상당한 수험생들이 6번 같은 문제는 선택이 되지 힘들었던 내용이죠. PMU.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선택한 문제가 보니까 앞에 문제에서 3번과 지금 4번과 5번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이 문제, 세 문제도 선택이 돼야 돼. 그래서 나머지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요 세 문제 중에서 또 한 문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교시에서 문제는 난이도가 좀 다소 어렵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 3교시 볼까요? 3교시에서 1번 문제는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그죠? 썩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이게 수험생마다 쉽게 느껴질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요 전체적으로 3교시 문제에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 무난히 보기 위해서는 요 2번 문제는 선택이 돼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쉽게 느껴지든 어렵게 느껴지든 요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라면 우리한테는 선택이 돼야 되는 문제지 않느냐. 상당히 비중 높게 간 문제, 이런 계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접촉자나 보폭자랍은 우리한테 보편적인 내용이죠. 그죠? 3번이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이제 수험생 개인차마다 있겠지만은, 요,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쉽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기 전기에서 거리계 전기 내용은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전력계통이나 전화반 정도 문제죠. 전화반 정도 PV곡선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한테 필수예요. 네.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더라. 다음에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단락전류, 그죠? 고장전류 억제 대책. 이거는 우리한테 기본이잖아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했었고. 그래서 6번 같은 문제는 우리한테 기본이다. 다행스럽게 3교시 문제에서는 지금 4문제에다가 앞에서 한 문제 추가하면 5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문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교시 문제는 좀 수준이 좀 낮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4교시에서는요. 4교시에서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가, 그죠? 송전선로에서 어떤 진동현상, 전선의 진동현상에서 서브스판 진동. 물론 서브스판 진동을 딱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요 뜻밖의 됐던 문제라군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4교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일단 1번부터. 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도 이거는 배전선로에 대해서 계산 문제죠. 그죠? 사실 요 2번 문제가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아한 게 뭐냐면 요 4교시 2번 문제가 이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에서 뽑아낸 게 아니고 요 문제는 어디서 뽑아낸 거냐면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기사 문제 있잖아요. 기사 2차 실기 때 냈던 문제를 그대로 뽑아낸 거야. 숫자를 안 바뀌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사 실기에서 중요한 계산 문제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약간 보완을 좀 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이렇게 기사 문제에서도 문제를 갖다가 인용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요 2번 같은 문제는 선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필수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사실 보면은 3번 문제나 4번 문제나 5번 문제나 6번 문제 다 어렵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4교시에서 3문제 이상 길게 보면 4문제까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했던 2번 문제 선택 한 문제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자, 그렇다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3번은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스카다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선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사실 3번과 4번도 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는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왜 이렇게 3번과 4번과 5번을 풀어야 되느냐. 6번 문제가 그렇게 썩 쉬운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6번 문제 선택이 어렵죠. 사실 이 6번 문제는요. 어디서 문제를 이용했냐면 건축전기 기술사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갖다 인용했던 거야. 자,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지금 기출문제 보면은요. 최신 경향이
좀 전에 했던 계산 문제 중에서 전기기사 그 2차 실기, 거기서 또 계산 문제를 뽑아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4교시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는 또 건축전기기사에서 뽑아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지. 우리가 발송배정 기술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 공부하기도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전기기사 실기 내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전기 문제 중에서 또 중요한 문제를 갖다 인용해서 또 풀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따지자면 발송배정도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전기기사 실기도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또 건축전기도 일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냉정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선택을 다 자유롭게 하려면 우리가 공부할 범위가 발송배전, 건축전기 기술사, 그 다음에 전기기사 일부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 번쯤 냉정히 판단해야 돼. 발송배전 공부하기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기사 내용까지도 공부해야 될까? 과연 건축전기 공부도 공부해야 될까? 자, 그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발송배전이 주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건축전기라든가 전기기사 실기에서 인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기출문제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좀 보완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전기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계산 문제 전기기사 실기에서 냈다고 하더라도 전기기사 실기 내용을 갖다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시간 제약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발송배전을 위주로 공부하고 나머지 이제 전기사 실기에서 일부 발췌해서 약간 보완하고 지금처럼 건축전기 내용에서 일부 보완하고 발췌해서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왜냐? 이게 지금 건축전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문제에서 다음에 또 이게 반복돼서 또 출제가 되겠는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축전기 냈던 문제를 인용해서 한번 냈던 문 거지 이거 갖다 다시 재반복해서 출제하기는 다소 조금 낮아 보이지 않느냐 확률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접할 때마다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 나왔네 이런 문제 나왔네 건축적인 문제도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문제 나왔구나 근데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뭐 아까 전기사 실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뜻밖의 냈던 문제라든가 이런 건축전기에 인용했던 문제 이런 문제 한 세네 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런 세네 문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부 방향을 갖다 흔들리면 안 돼. 우리는 주는 발송배전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너무 비중을 두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무시해버리세요. 차라리. 오히려 아까 그 전기사 실기냈던 계산 문제 같은 게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공부하기에는 이런 문제보다는. 자, 이래서 전체적인 1교시에서 4교시까지 문제 총평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 내용을 갖다가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역시 117회 문제는 과거에 냈던 116회, 115회, 114회 문제에 비해서 다소 조금 높게 출제가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매 교시마다 한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까다롭게 냈던 문제를 너무 크게 두지 말아라 이거지. 왜냐면 그렇게 까다롭게 난이도 높게 출제한 문제를 갖다가 너무 크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기 힘들어져요. 그냥 그런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오히려 제가 이렇게 표시한 필수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 놓치면 안 된다는 문제죠. 그죠? 그런 문제에 초점 맞춰라.